안녕하세요. 배우 성현민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넥타이 매는 법을 몰랐을 때 일반 시민분들께 물어본다면 혹시 어떤 반응과 결과가 일어날지 저랑 함께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 죄송한데 혹시 저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넥타이... 혹시 죄송한데 저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혹시 이거 넥타이 한 번만 내실... 난 될 줄 모르는데 어쩌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는 거 매는 거 몰라가지고.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혹시 이거 넥타이 한 번만 내주시죠. 제대로 맸는데 왜... 아, 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네. 넥타이 내실 수 있죠? 아, 면접 얼마 안 남아서 이거 네. 빨리 내야 제가 진짜 잘 모르는데? 알아? 어떡해. 진짜 잘 몰라서 맞나 이렇게 이런 느낌? 아, 그대로 그냥 땡기면 될까요? 네. 단정해 보여? 제가 보고 또 한 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 면접 얼마 안 남아서 혹시 넥타이 좀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아들 거 매번은 매봤는데. 아, 그러면 한 번만 여기 좀 안 해 여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네. 혹시 넥타이 좀 내실 줄 아세요? 넥타이요? 네, 아 제가 지금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 낼 줄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내드릴까? 아니, 아, 풀러서? 네. 네네. 그냥 제가 네네. 바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쪽이 직장이신 거예요? 아, 직장은 여기 아니고 네네. 사는 네, 집이 여기예요. 아, 근데 여기 회사가 별로 없는데? 여기요? 저기 뒤쪽에 대기업 하나 있는데 그 면접 바로 여기요? 네. 한번 내보세요. 불편하시죠? 아, 네, 지금. 네, 이렇게 하시면 누가 될까요? 오, 저 예쁜가요, 지금?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넥타이를 매주셨을 때, 네. 매달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이렇게 매보신 적은 계실까요? 저는 거의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아, 그래도 너무 친절하게 잘 매주셔가지고 혹시 아버님도 혹시 매주신 적이 없으실까요? 아버지가 넥타이 매시는 일을 안 하셔가지고. 아, 잘 안 매시는구나. 아직 3월 24일이어서. 아, 네, 너무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니시나요? 출근할 때? 네, 정장을 많이 입어가지고. 아, 그렇죠. 혹시 넥타이 누가 알려주셨나요? 저는 제가 도둑했는데. 아, 혼자서 이렇게 내신 거예요? 혼자서 아니고 그냥 보통 네. 이제 그냥 매는 방법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버지 혹시 넥타이 매드린 적 있으신가요? 아빠요? 아빠는 매드린 적은 없어요. 왜요? 아빠를 그 그러면은 네. 집에 가서 아버지 꼭 넥타이 매드리세요. 아, 네, 그럴게요. 네. 네, 그래야지 효자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